안녕하십니까. 세길병원 재활관리센터 물리치료사 이문열입니다. 오늘은 허리를 보호하는 코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코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코어의 기능 첫 번째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복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보호해 주고요. 두 번째로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게 됩니다. 이제 코어 운동의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골반 앞에 툭 튀어나온 뼈 내측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줍니다. 그리고 관략근을 조이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면서 후 뱉으면서 손가락에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. 여기서 날숨 시 그냥 후 뱉는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로 공기를 뱉는다는 느낌으로 이 형태로 뱉으셔야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코어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코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의 운동인 만큼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집에서 운동하시거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세길병원 재활관리센터 물리치료사 이동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